뭐냐면은 천은 절대수라 해갖고 일로 보기 때문에 무극이나 태극이나 똑같이 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음행활동은 음과 양이 생겨나는 시점부터 음행활동이고 그 시점부터 뭐가 발생된다, 기가 발생된다 내가 설명했죠. 그래서 태극이 태양이 생겨난 시점을 우리가 이제 일로 봐가지고 그 다음에 태극이 이전 무극 상태일 때 이때 뭐냐면 우주 대기권에서는 영하 2000도에서 영하 3000도까지 된답니다. 우주인들의 얘기로는 보면 그 차가운 기운이 바로 주 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 태극이 생겨나기 이전에 벌써 수라는 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를 뭐라고 그랬다? 인육수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를 일로 보는 이유가 화보다도 먼저 생긴 게 화를 이치라고 그랬죠. 화보다도 먼저 생긴 게 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라는 것은 이 무극 상태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극에서 그게 요 이론이 뭐냐면은 음극 즉 시양 음이 그게 다라면 시양 양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반대로 이게 양극 즉 시음이야. 이게 시음인데 요 이론에서 이제 보면은 양이 극에 달하면은 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시자는 게 시자가 시자지만도 생긴다는 이렇게 해석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극 즉 시음이라는 것은 가장 추운 동기달 11월 달에 일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 그게 바로 음극 즉 시양이야. 그리고 망지 5월 달에 하지에 가장 더울 때 이때 일음이 시작되는 것은 양극 즉 시음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한 이론에서 보면은 이미 태양이 무극에서 태양이 생겨놓은 것도 아마 음극 즉 시양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 시점을 일로 봐가지고 수가 1이 되고 화가 그 다음에 생겨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목이 3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1과 2는 뭐냐면은 이건 음행 활동을 시작된 시점이야. 목이 3이 되는 시점부터는 뭐냐면은 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형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형상. 예, 형상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갑목을 항상 첫 번째로 보는 것이고 갑목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물상기인 개념으로서 지금 볼 적에 이게 38목으로서 목을 항상 앞머리에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 좀 하시겠어? 그래서 항상 모든 거 저 갑에서 일이 시작되는데 아무튼 이제 딴 얘기 하다가 지금 본론 잊어버렸다. 이런 제자 서로 너무 길어가지고 아,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상적으로 볼 적에 꼭 갑이라는 것이 나무라는 형이 이 화학적인 어떤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이 상학적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물상의 대표 글자라고 이해하시란 얘기야. 이게 형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란 얘기야. 그리고 기토라는 것은 비로소 목이 존재했으니까 기토를 우리가 전답으로 보고 무토 같은 것은 이제 큰 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가듯이 우리가 모든 만물을 키워낼 수 있는 하나의 토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거기에 비로소 갑기합이라는 형상이 지금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갑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초에 지구상에
모든 어떤 그 저 음향 활동을 인해 가지고 어떤 어 좀 물상적인 형상이 나타나는 시점, 그 시 이제 초를 갖다가 갑기 토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갑기 토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을 갖다가 삼팔 목으로 봤지요. 그러면 금은 뭐지요? 사구 금이죠. 토를 갖다가 50토지요. 그래서 갑목 다음에 갑목이 기토하고 만나서 만물이 삼라만상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목이 생겨난 후에 금이 생겨나게 돼요. 그 시기를 갖다가 을경합으로 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이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금이 생겨나니까 금이 비로소 생겨나지만은 이게 수가 1이었고 화가 2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와 수 1이라는 것은 화 2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키워낼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이 일수는 이 시점에 화의 이치라는 화는 지구가 막 불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한 불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 20억 년 동안 지구가 불타면서 지구가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딱딱했던 바위가 흙이 되면서 이게 이제 목이라는 것이 생겨난 시점부터가 지구 어떤 거죠 생명 어떤 시작이 되는 건데 을경 금으로서 생겨난 후에 병실합으로 해가지고 비로소 인간에게 유익한 수가 생겨난 시점이 요 하부 관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오로지 내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라고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수가 생겨나다 보니까 갑기 합토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라 보지만 그 다음에 수가 생겨나니까 만물이 번창하는 시기가 와. 이게 수가 비로소 수생물을 할 수 있는 관계니까 해서 정리합이 그 다음 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목이 생기다 보니까 비로소 화가 무게 합으로서 유익한 이제 불로 이제 이게 변화되는 관계인데 이걸 가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 어떤 순환 법칙과 같이 갑기 합토생 을경금이야. 그잖아요. 토생금이니까. 다시 얘기해서 토생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겨울이 봄을 생하고 봄이 여름을 생하고 여름이 가을을 생하고 가을이 겨울을 생하는 게 순환의 법칙의 의미가 생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갑기 합토라는 것은 을경 금을 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토가 금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지구 발전 과정으로 난 이게 하부 과정으로 봤던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경 금이 병신 합수를 금생수하고 병신 합수가 수생목하고 목이 목생화하면서 다시 화생토로 돌아오면서 순환은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구로 보면 땅으로 보면은 계절의 순환이다 보지만은 천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기권은 기체예요. 기체. 우리 기라는 것은 기체고 땅에는 이게 고체야. 고체.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에서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기체 속에서 형상 못 나타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보이지 않는 법칙도 지구 순환 법칙과 똑같이 이렇게 상생 관계를 이루면서 순환하는 것이 천간의 합이다. 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자 그 이제 하나 원칙론이고 우리가 갑기합을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경합을 인우지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병신합을
그 유전자별로 합니다. 그리고 정립합을 음란지압이라고 해요. 음란지압이라고 그러고 무기합을 무정지압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자꾸 때려가자. 갑기합은 중정지압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중따 발을 정자야.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해 놨을 때다. 이게 토라는 것은 전답이다 이거야. 전답. 전답인데 갑목은 묵은지목. 묵은지목은 뿌리가 없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묵은지목이 전답 중앙에 딱 떠 있는 관계를 갑기합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너무 물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보면은 이그 천간의 합의 관계를 이해하겠다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것도 내가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초창기의 어떤 물상의 어떤 것 저 생겨나는 첫 번째 과정에서 합으로 보는데 예, 이 중정합이라는 개념은 지지의 기토라는 것은 지지의 기운이고 양이라는 것은 항상 천간의 기운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간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비로소 서로 균형을 맞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시점이다. 난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어떤 지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갑기 합이 되는 시점은 천간의 합, 천간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아주 부합되는 관계, 그게 중정이지 않겠는가 나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에 갑기 합이 있는 사람들은 중정합이기 때문에 항상 합의하에 뭐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목일주가 기토일주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속된 말로 갑목 남자가 요 기토 여자한테 내가 뽀뽀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뽀뽀하는 관계라니까. 이게 중정지압이야 이게. 그게 바로 중정지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의해. 그러니까 비단 그것뿐만 우리한테 웃자고 이제 농으로 하는 얘기고, 갑기 합이 있는 부부 관계는 여자든 남자든 간에 반드시 내 일방적으로 뭐 일을 처리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한테 꼭 물어보고 합의하에 모든 것을 중간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일방적인, 일방통행은 절대 안 하는 게 이 중정지압입니다. 예. 그리고, 을경합은, 을목은 뭐지요? 인정이죠. 목은 인정이야. 전문 시간에 얘기했잖아. 목은 인정이라고. 금은 뭐예요? 을이에요. 을이. 예. 그러니까, 인정과 을이가 만나가지고 합의된 관계가 인의 지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만있자. 내가 이 충관계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얘기하기 전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보일랑은 모르겠다. 이게 저 갑을병정 무기는 이게 양의 기운이고 기경신임계는 이게 음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그럼 양은 남자라고 그랬죠. 음은 여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기 합을 한 다음에
항상 양은 갑경충이 일어나. 그러죠? 이걸 합을 한 다음에, 이건 여자야, 이건. 이건 남자고.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다는 적속은, 먼저 내가 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을 일으키기 때문에, 꼭, 내가 그, 이제, 모든 것을 먼저 소유를 한 다음에는, 버린다가 됩니다. 이게 남자 본성이야, 이게. 남자는 그래. 합을 한 다음에 꼭 충이 생겨. 을경도, 을경 합 다음에 을신 충이 생긴다고. 이게 남자니까, 이게 만남 기우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오는 게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기토는, 라마스라. 각기합 저하고. 아니. 일단, 이게 이제, 토는 이제, 아니고, 경금에서 보면, 경금이 여잔데,